이 나라가 모든 면에서 위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4월 10일은 분기점입니다. 분수령. 하늘에서 물이 똑 떨어졌는데 왼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로 가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서해로 가는 그 분수령. 물이 갈라지는, 어쩌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퇴행의 길을 걷다 못해서 드디어 입법권까지 그들에게 넘겨주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이 퇴행과 역주행을 2단계에서라도 멈추고 다시 자랑스러운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부심 있는 나라로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10대 경제강국의 5대 무역 흑자국으로 되도록 할 것이냐, 그게 결정되는 운명적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먼 훗날에 우리 역사가들은 이 순간을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일상의 하나로, 일상의 일부로 살아가고 지나가겠지만 아마도 큰 역사의 눈으로 돌아보면 얼마나 중요한 분기점인지를 우리가 다시 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은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민주화의 성지 아닙니까? 자랑스러우시죠? 대한민국은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에 참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입니다. 정말 기록적인, 기적적인 성공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 국민들의 정말 피와 눈물 그리고 생명들이 바쳐졌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민주적인 나라가 가장 경제 발전이 용이한 나라입니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명한 사회여야 합리적 투자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국제적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또 평화로워야 합니다. 전쟁의 위기가 닥친 나라에 투자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로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평화 관리를 잘했고 노태우 정권이 보수 정권이긴 하지만 북방 외교의 길을 열어서 우리가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리고 경제 영토를 넓혀오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평화롭고 인정받는 나라가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지탄받는 독재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버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되돌아왔습니까? 그들에게 고문당하고 억압당해서 지금도 그 피해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살아있습니다.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자랑하는 나라가 됐는데 어쩌다가 윤석열 정권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정권을 만나서 입틀막이니 칼틀막이니 하는 소리 듣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자유롭게 말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자유롭게 듣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친구들에게 전화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하고 문자 카톡할 때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합니까? 이 나라의 권력은 대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그들이 행사하는 그 많은 권력, 그 혹독한 탄압의 도구들 다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달라고,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국민들이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권력으로 그들이 대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 짧은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들은 국민을 억압하고 스스로를 왕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 국민을 업수히 여기고 국민에게 고통을 가했습니다. 외교를 망쳐버렸고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고 민주주의는 파괴됐습니다. 먹고 사는 거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경제를 폭망시켰어요. 세계 5대 무역 흑자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적자를 내면서 북한보다 더 심각한 무역 적자 200위를 기록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낸 그 막대한 세금들 대체 다 어디다 썼습니까? 온 동네가 먹고 살기 어려워서 쓸 돈은 없고 가게는 망하고 동네 골목은 죽어가고 사람으로 치면 신체 발부는 썩어가는데 심장만 튼튼하면 됩니까? 소수 재벌만 잘 살면 됩니까? 부자 초 자산가들만 돈 더 벌면 이 나라가 건강하고 잘 사는 나라 됩니까? 그런데 왜 13조 원 들여서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를 줘서 골목도 살고 지역도 살고 우리 국민들도 숨통 좀 트이고 경제 순환도 좀 시키고 그래서 이 어려운 지경을 좀 넘어가자는데 13조 원 돈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금은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고 수십조 원 세수결선 발생했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고 R&D에서 삭감해서 우리나라의 젊은 과학자들, 연구자들 해외로 다 빠져나가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야말로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그래도 우리 부모들이 없는 재산, 논밭 팔고 소 팔고 정말 죽도록 밤낮 일해서 자식들 공부시킨 것 때문에 아닙니까? 지적 재산이 유일한 우리의 재산 아닙니까?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가 앞서 나가는 거 봤습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R&D 연구개발 투자를 우리는 IMF 때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식 공부시킬 때 흉년 들었다고 얘 학교 가지마 이제 그만하고 우리 땅이나 팔아 가자라고 공부 끊었습니까? 개인들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이런 중대한 일에 예산 없다고 R&D 예산을 5조 2천억씩이나 깎으면서 10수조 원씩 되는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이게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 살림을 맡기면 이 나라가 정상이 되겠습니까? 이제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이런 살림 계속 맡길 수 없다. 이제 멈춰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뭐 엄청 대단한 겁니까?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 것 아닙니까? 돈이 안 돌면 돈이 돌게 하는 게 정부 하는 일 아닙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 물가 야 이거 875원짜리 파 좀 팔라 그래. 그런 다음에 가가지고 875원짜리 파 있잖아. 왜 죽겠다 그래? 여기 875원짜리 있네. 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 대통령이야 몰라서 그렇다고 칩시다. 보고 엉터리로 하고 하면 그리고 뭐 시장에 안 가다 보면 뭐 버스비 70원 소리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참모라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지요. 또 그런 사람 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제를 야기했으면 국민들한테 지탄받는 일을 벌일 정도로 무능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정말 대책 없는 참모는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랐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아 대통령이 설마 그랬겠어요? 한 단 값이 아니라 한 뿌리 값입니다. 그거 국민을 뭘로 하는 것입니까? 정부 관료가 그 다음에 가서 또 했어요. 또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875원짜리 진짜 있네.
또 했습니다, 여러분. 국민을 조작하면 조작하는 대로 조작되는 그런 소위 XX로 하는 것입니까? 국민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판단은 뇌가 있다. 우리도 지적 능력을 갖춘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고 주권자다.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 나라 경제가 이렇게 나빠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 때문입니다. 정부의 무능력함과 무관심 그리고 무대책 때문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왜 계속 성장률이 1%대로 떨어져서 드디어 일본한테 역전당하기까지 합니까? 왜 다른 나라들은 다 무역이 정상화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계속 무역 적자가 늘어갑니까? 이런 식으로 무역 적자 계속 늘어가면 결국 외환 부족으로 외환위기 겪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나 정부 문제나 기업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 그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서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긴 권력과 우리가 낸 세금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쓰여지게 말해야 하고, 말해서 안 되면 해초리를 들어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권력을 뺏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이 그들에게 경고할 기회입니다. 이번 4월 10일은 민주당이 승리하는 날 또는 우리 배재정 후보가 이기는 걸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임을 선포하고 국민이 승리해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겨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한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구해서 우리 자식들도 행복한 미래 꿈꾸고 집 걱정, 직장 걱정, 미래 걱정하지 않고 결혼해서 또 자식 낳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정치만 똑바로 하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 이 엄청난 인프라와 교육 수준, 국민들의 열정, 근면함, 못 갖춘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집니까? 우리가 권력을 주어 맡긴 그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우리와 관계없는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의도에 구석에 모여서 쑥닥쑥닥해서 자기들끼리 뭘 어쩌고저쩌고 하는 먼 남의 세상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째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권력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누가 배분할 권한을 가질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정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맡겨서, 어떤 정치 집단에게 맡겨서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에, 여러분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이 나라 운명이 걸려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나라가 재벌도 한 표요, 왕이 되고자 하는 그분도 한 표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힘없는 지나가는 행인도 한 표인데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왜 소수 기득권자가 원하는 세상으로 흘러갈까? 왜 정부는, 왜 권력은, 왜 예산은 소수 기득권자를 위해서 쓰여질까? 결국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권자가 주권을 포기한 그 몫을 그들이 공짜로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0.73% 때문에 우리 온 국민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됐지만 무려 25%가 넘는 4명 중에 1명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3명 중에 1명 이상이 주권을 포기합니다. 시장, 도지사를 뽑는
지방선거에는 두 명 중에 한 명이 권력을, 주권을 포기합니다. 이 포기한 이 주권은 누구의 것이냐? 사라지는 중립이냐? 아닙니다. 현 체제에 편승한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그걸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정치 무관심, 정치 혐오를 조장합니다. 포기하는 만큼이 자신들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포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삶을,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들도, 친지들도,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거다. 쓰리자, 투자, 밤새도록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식들 한 시간, 두 시간 학원 더 보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합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세상, 성장하는 사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할 일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 일이다 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깜깜이 선거로 들어갑니다.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게 전쟁 비슷해서 막 공중전 전에 외교전이 먼저 벌어지죠. 그 다음에 공중전하고 그 다음에 육상전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육상전 중에서도 백병전, 육탄전 상태가 됐습니다. 저기 무슨 여론조사 지지율 이제는 온갖 가짜들이 횡행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보셔서 알지만 어느 지역이 분명히 누가 10% 이긴다 그랬는데 어디서 한 거는 20% 진다 그래요. 막 20% 30%가 왔다 갔다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대 편차는 500명 조사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4.4, 8.8%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지역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어떤 경우는 같은 날짜에 지지율이 20% 30%씩 차이가 납니까? 갑자기 사람이 3시간 만에 획 바뀝니까? 이제는 구도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면 오차 범위 내 8.8% 범위 내 격차는 결국 누가 더 많이 투표하느냐로 결판나는 것입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포기하면 집니다. 행동하는 쪽이 이깁니다. 실천하는 쪽이 이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는 전국에서 저희가 분석하는 바로는 49개, 한 50개쯤이 소위 말하는 지지율 2, 3%로 완전히 저쪽으로 갔다, 완전히 이쪽으로 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지지율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전매 특허가 곧 시작될 거라고. 한편으로는 징징 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 하면 공산화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 같다는 소리 하면서 위기의식 조장하고 대한민국이 왜 공산화 됩니까?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반성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가짜 사과쇼, 반성쇼, 눈물쇼, 큰절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잘 나왔다고 방심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안 찍어도 되겠네 놀러가는 순간 집니다. 여론조사 어머머 이렇게 많이 져 내가 가서 찍어도 되겠어 포기하는 순간에 진짜 집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 기억하는 겁니다. 2010년인가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슨 시장이지? 내가 이름도 잘 기억하기 싫어가지고 나도 뭐 그런 시장이 있었습니다. 1년 만에 그만두셨지만 그때 여론조사상으로 지지율 격차가 18%가 났습니다. 한명숙이 17.몇% 진다. 모든 여론조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개표를 했더니 1%인가 1% 전으로 아슬아슬하게 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고 오겠습니다. 18% 진다니까 어차피 해봤자 안되네. 놀러 갔던 사람들이 야 내가 찍었으면 되는 건데 그때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작전입니다, 여러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충실하게 주권을 행사하십시오. 그러면 주권자의 뜻대로 됩니다. 세상에 압도적 다수의 주권자들이 원하는 세상이 안 되는 이유는 포기하기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주변 분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들에게 지금의 이 윤석열 정권이 이 국정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냐, 지금 국정에 만족하느냐, 바꿔야 되느냐 물어보면 바꿔야 된다는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바꾸도록 행동하면 바꿔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론조사에 지고 있어? 뭐 하나만 하네? 이러면 집니다. 이게 사기라는 거죠.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론조사는 잊어버리십시오. 오로지 여론조사를 뒤지는 그 시간에 친구, 친척, 옛날에 오래전에 술 먹고 싸워서 비틀어진 우리 헤어진 직장 상사, 후배 전화하십시오. 그때 미안했다. 이번에는 우리 잘 살아보자. 니네 누구누구 애도 좀 행복한 세상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하면 상을 줘야 합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신상 필벌 없이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일을 엉망으로 정말로 무능하게 무대책하게 무관심하게 게으름피고 일 안 하는데 그래도 너 우리 고향 출신이니까 그냥 계속해 하면 그 사업 망하는 거예요. 출신이 어떻든 색깔이 어떻든 생긴 게 어떻든 관계하지 말고 충직하게 열심히 일 잘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을 일을 많이 시켜서 기회를 더 줘야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가의 운명을 건 이 국가 살림을 능력 따라 신상 필벌해야지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내가 색깔 나 노란색 좋아해 빨간색 파란색 좋아해 누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어디 출신이니까 나라 팔아먹어도 무슨 당 지지자야. 옛날에 어디 부산에서 이게 다라이 놓고 생선 파시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대구에서요. 여러분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운명을 누가 대신 챙겨줍니까? 제가 지금 4.3 추념식에 다녀오는데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국가가 나서서 국민이 맡긴 그 총칼로 국민을 수만 명을 학살했던 그런 기록이 얼마 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정치 집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만한 영화 누려보겠다고 지가 좀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 욕망 하나 때문에 국민이 맡긴 총칼로 광주에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을 찌르고 쏘고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수천 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을 용서했더니 결국 결과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배반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국가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을 탄압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꼭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 그리고 성장하는 사회 경제도 활성화돼서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하고 파한단 살 때 주머니 망설이지 않는 그런 세상 바나나 값이 전 세계에서 최고 비싸다는 이런 희한한 나라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바꾸는 거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 배재정 준비된 이 훌륭한 도구를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